자, 러시안티 이름 이런 이름이자 틀려먹는 미국 음료라고 러시안티라고 이런 게 있나? 아 있긴 하네. 어. 자 내용 한번 봅시다. 일단은 좀 봐야겠죠. 러시안티가 일단은 유래가 세 가지가 있네요. 예. 빅토리아 여왕 때면은 아마 그 식민지 시대 때죠. 20년대 20세기 초반. 레몬의 홍차로 대접받았는데 이것이 러시안티라고 불렸었고 그다음 그리고 뭐 두 번째 러시아에서 홍차를 설탕 대신 잼이나 쿠키, 비스킷과 함께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러시안티가 이제 유행했는데 이게 이 홍차 사모마르를 사용해서 이제 우려내서 나와서 물을 타서 마신다고 나와요. 그다음 이제 잼까지 곁들여 먹는다는 게 세 번째로 이제 19세기 일본 이때가 이제 개화기 시기죠 조선시대. 런던 브리자 영어 독일어 소개되는데 이 노사가 중에 Do you wanna tea with jam? Tea with jam, tea from Russia. 라는 구절을 뭐 데비드 홍차는 어떠세요? 라고 오역하였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티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구나. 자, 어쨌든 다음 날 밤, 목요일. 자, 봅시다. 멤버 한 명 떠나자 슈퍼스마일의 앨범 100만 장이 팔리다. 좋은 얘기도 있고, 자. 일부 사립고등학교는 이미 블로그 필수 과정으로 포함시킨다. 일단 예상이고. 오크노점이 이력서에 종종 기입을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네요. 이 노동조합과 관련된 얘기. 어쨌든 일본 실시해보자. 그럴 때 세이브 해놓고. 뭐야? 어서오세요. 얘가 이제 오크인가 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스타일이, 우리가 흔히 알기 20대 초반 때 그 힙합의 문화에 빠지는, 그 히피 문화 같은 그런 거인가 봐, 안녕하세요. 우리의 꿀을 조금 섞어주시겠어요? 바로 나갑니다, 아가씨. 자, 우유에 꿀을 좀 섞어달라고? 어쨌든 간에 우유에, 꿀을 좀 섞어달라고. 이 정도까지 해서 끓여볼까? 근데 끓이게 지금 두 개 정도 해줘서 어쨌든 간에 우유랑 꿀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이 여기 꿀탄 우유입니다. 자, 숨겨줘야지. 자, 어떤 반응을 볼까요? 고마워요. 참하네요. 자, 스마트폰은 뭐, 애플 뭐, 그런 거 하겠지.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애플 보는데. 자, 또 누구 왔네요. 어서오세요! 친구예요? 야! 저기 고양이 지나가는데? 내 옆으로 들어왔잖아! 진정해, 괜찮아. 안녕, 기음디 영웅아. 뭘 그렇게 잡고 있는 거니? 우유라도 마실래? 빵! 우와! 헐! 헐! 이럴 수가! 갑자기! 고양이가 스윙으로 변신해서 와우! 안녕 바리스타씨 깜짝 놀라겠네요. 그래 지금 우유가 딱 좋겠어. 짱! 어머 그렇게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으로 하지 말아줄래요? 아니요 전 미안해요. 무리하게 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네코미미 형상 변환자를 옮겨줘. 네코미미 형상 변환자? 그 네코미미면은 그 고양이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 형상 변환자라는 게 아무래도 그 흔히 얘기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강화인간이라기보다는 이거 좀 얘기가 좀 그럴 텐데. 일단 뭐 그런 인간이 있다는 걸 알죠. 어쨌든 스윙계열인 것 같은데. 우리도 공공장소에서 자자는 편이에요. 주변에 네코미미 친구가 별로 없거든. 전혀 없는걸요. 출퇴근 시에는 보통 고양이과 동물로 배시한다는 말을 듣겠습니다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 맞아요. 출근 때 고양이로 변신해서 간다고? 고양이 모습으로 출퇴근하는 게 더 실용적인 것 같긴 하네. 그래도 인간의 모습으로 출퇴하는 것도 하자. 그러니까 이족 보행을 하는 종족보다는 말이죠.
그런 면이 있게 돼. 근데 지금 옆에 지금 다 듣고 있죠, 지금 저 오크가 지금. 어. 이 오크 여성분이. 어. 그나저나 그 전에 우유를 주면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어떤 종류의 우유를 원하시나요? 그냥 우유면 돼요. 뭐 청각으로 더 깊들고 마시고 싶은 건 없으시죠? 아, 뭐 그래도 아무것도 없지 말고 그냥 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이렇게 해드린 다음에 어쨌든 제공이고요. 네. 어여쁜 미소를 가진 수녀분을 위한 우유 한잔 드립니다. 고마워요. 지금 미성년자에게 추근대는 거야 지금. 미성년자라고?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냥 칭찬이 뿐이야. 칭찬 고마워요. 오, 이거 진짜 맛있네요. 아, 진짜 고맙습니다. 어린 승려분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떤 일로? 난 어린 승려가 아니라고요. 오, 저 까치야, 이분이 고양이니까. 다 자라서 모두 혼자 할 수 있는 어른이거든요. 하면서. 지금 뾰루뚱하게 돼. 지금 외모만 봐도 20대 초반이에요, 그치? 어른으로 보이지 않는데. 뭐라고요? 나 18살이야. 이보세요, 18살이면 이미 10대잖아! 아이고! 그래, 난 그 아이를 너무 어리다고 하거든. 적어도 그쪽도 나이가 많은 여자는 아니니까요. 뭐야? 아, 그리고, 난 무려 13살 때부터 일해서 자립했다고. 오, 13살 때부터 일해서 자립했다? 에코미미들이 원래 그런가 보네? 그치? 좀 특이하다. 그러니까, 절대 어린이가 아니란 말씀. 어? 어떡해요? 방법은 그쪽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안한데 나 잘 모르겠는데 전혀. 어? 탈시야, 너 설마 저 뭐 못대로 놀라고 있니? 그래, 말해줘. 뭔가 불법적인 일을. 불법적인 일이면 조금 이상할 것이다. 아시죠? 라인 쫙 그어요. 만약에 위험에 처해 있다면 눈을 두 번 깜빡여줄래? 뭐라고? 너 지금 아니라고요? 나처럼 귀여운 얼굴 가진 이 여자가 말이야? 그러니까 묻는 거지. 진지하게 정말 나를 TV나 SNS에서 본 적 없단 말이야? 뭐 SNS에서 본 적 없어? 잠깐 보자고. 누군데? 자, 보자고. 일단 하이델, 이 사람은 슈퍼모델이구나. 자, 비건 뱀파이어, 프로모델, 에이전트. 이 사람, 아까 그, 어제 만난, 그, 아까 전일차에 만난 그 하이다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모델인가 보네. 아, 대단하네. 어쨌든 넘어가고. 저, 아싸처럼 보이고 시작하네. 아싸면 뭔지 아시죠? 예, 아웃사이더. 잘 나가는 미디어를 챙겨보지 않아서 말이야. 아싸 맞네. 가난하지만 깨어있는 사람들 중 하나인 거 보고 해. 뭔지 알겠어. 가난하지만 부부를 담당하고 있나봐. 오. 마실 것도 주문하지 않고 앉아있는 걸 보니까 말이야. 뭐라고? 커피 한잔 시켜 마실 돈이 없다고? 아유, 진짜 장난도 유부네. 아, 진짜. 저 친구가 장사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건 뭐 사실이긴 합니다. 야, 너 진짜 가끔 너 생각하는 건데 말이야. 이 카페가 나 없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뭘 기다리고 있어요? 아, 지금 마음, 오, 지금 왜, 지금 왜, 찌르게 만들고 있어요? 마시고 싶으면 주면 되잖아. 아, 이게 그 메이드 카페 시럽인지 뭔지 하는 그거야? 그래서 어떤 거 마시고 싶어? 항상 마시던 거.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트리플로 끓여줄게. 어차피 화면 안 옮겨 상관없지. 이번 것만큼은요. 야, 이제 나니까. 야, 제거해 주고. 주문하신 에스프레소용이요. 언제나 맛은 좋다니까. 좋아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름이야. 자, 잠깐만. 자, 왜 그렇게 보는 거지? 너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자, 뭐 어디서 봤다고? 너 혹시 그 아이돌 그룹 멤버 아니야? 아이돌 그룹 멤버? 레이첼 프로레스야? 오, 알고 있나봐. 최근에 같이 오빠 슈퍼스마일의 멤버. 최근에 솔로 앨범 냈다고 들었어. 아, 얘가 아이돌이구나. 아하. 어째서 왜, 18살이라서 어른이라고 막 굴어대는지 알 것 같네. 13살 때 데뷔했다고 하면 이거 아이돌인 거 맞나 보다. 그치? 맞아, 맞아. 이제 아래 차례 오래도 걸렸네. 아주 막. 뭐, 어쨌든 내가 처음에 뜻 집어들어.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자, 앉아 마셔요. 우유 마시는데 하면서, 오. 지금, 예, 회피하죠? 예. 진지하게 묻는 거야.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면서 뭘 그러셔. 정말로 우유 마시고 왔다고. 여기는 무슨 카페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는 걸까? 아, 소재 차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쪽도 있을 줄 몰랐네. 그러게, 자주 볼 수 없는 손님들이 많이 오는 편이해. 하지만 유명한 아이들 찾아온 건 뭐 나에게 처음이랄까? 뭐 알잖아? 뭐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뭐 오는 사람이 오는 거 좀 하늘의 별따기라도 아시잖아요? 1박 2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치? 어. 그저 우유를 마시러 왔다니 좋겠네. 도전관을 났습니다. 아 지금 아 도전관을 났는데 지금 고양이에요. 지금 보시오 여기 아, 어 도전관을 좋겠네. 도전관을 났는데 진짜 예. 제대로 도전까지 다 떼어야 예. 일단 그런 얘기에서 예. 흑당 하나 먹고요. 예. 그리고 예. 녹차 한 잔을 마죠. 예. 어우 좋다. 네, 어, 좋다. 괜찮군요. 예. 아니 진짜로 왜 여기 온 거야? 하... 사실 자 문제 할까요? 젊은 친구들 공통된 문제 얘기를 하는 건데 말이야. 뭐 어떤 문제? 아빠랑 싸웠어. 아 이거 예. 이거 예, 그거 아, 아이돌이 된 사람에 대한 그 예 뭐 그런 건가 봐. 아이 그 아이돌이 되긴 했는데 예. 뭐 그 아이돌 되는 거에 찬성하는 거 반대하는 것 때문에 싸웠나 보죠. 이거 이게 딱 봐도 그런 것 같은데 그치? 느낌이 그래요 그냥. 예. 내가 뭐 아이돌이 뭐 배웠다라는 거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말이야. 넘어가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일종의 가출이구만 그치? 어. 아 이제 알겠다. 뭘 알았는데. 그런데 너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밤늦게 싸워도 괜찮은 거야? 날 걱정할 필요는 없으셔. 고양이를 변신하면 떼이거든. 아 고양이를 변신하면은 네. 어차피 못 찬다 이거구만 그치? 어. 자. 이거 더 걱정하게 만드는 바인데 만약에 그 변신을 알아채면은 진짜 더 큰일 나겠어. 그러더라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인데 우리 아빠랑 말싸움하다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드네. 역시 그럴 줄 알았네. 어. 사실 그 아이돌 되고 싶다고 했는데 어. 뭐 부모님 반대했다라고. 이것도 뭐 아이돌 하시는 분들 입장이 그런 거 같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치? 근데 만약에 성공하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있다고 하죠. 누군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모르니까요. 예. 예. 잠깐 한 잔 좀 마시고 왔습니다. 아 좋다. 자 어제 계속 지내보자. 미안합니다. 아빠는 항상 그래왔거든. 내가 하는 일을 전부 부정적으로 바라봐.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좋은 거야. 그치? 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좋긴 하는 거니까요. 근데 본인이 반대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그럴만 하긴 해. 네 어머니 뭐라 하셔?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네? 마찬가지인가? 아, 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버지가 걱정할 만도 하겠다 이제. 아이, 이제 갑자기 분위기 이상이다. 미안하다. 계속 지내볼게. 미안하다. 자, 잠시 차리고, 예. 손도 정리하고, 계속 지내볼게요. 예. 물어봤으면. 괜찮아. 아버지께서 그 업계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 거야? 아빠는 수십 년 전에 여러 개 뉴스 쪽에 일했구나. 아, 여러 개 뉴스 쪽에 일하다 보면은, 예. 뭐, 뭐, 좋은 거 나쁘고 다 나오잖아요. 예. 게다가 또 뭐, 파파라치 뭐, 빼고 본다면은 진짜 그럴 수 있지. 근데 제가 뭐 이런 거까지 생각 많이 했나봐. 그래서 꽤 알고 있긴 하거든. 자, 어, 또 손님 왔나본데? 응? 자, 옆에 누구 살짝 보고 있어요? 어? 경관님! 여! 좋은 저녁 있어! 예, 지금. 어, 예, 처음에 있은 분도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만났잖아요. 장난이야, 장난. 어, 플레이어야, 어? 에, 그러더라, 에, 전에. 아, 네, 경관님. 목이 좀 부어서 그러대. 목에 좋은 일을 주문하고 싶은데. 레몬과 꿀을 조금 섞은 녹차를 올려주시겠나? 어, 레몬과 꿀을 섞은 녹차? 어. 그렇게 알겠어요. 그럼 기다리고 있어요. 에. 아, 그때 녹차라고 했으니까 녹차 넣어놓고. 어, 그 다음에. 레몬에 꿀.
이렇게 해준 다음에 끓이기 들어가자. 자, 아 근데 이렇게 해서 파우더를 넣고 하는구나. 자, 이렇게 해주고 일단 제거해보죠. 예. 자, 특별한 제조 업무를 드립니다. 이랄 안에 뭐가 들었나? 제 특별 제조된 기침 시럽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류의 이름을 뭐라고? 아! 기침 시럽이요. 오! 자, 그래, 그렇겠지. 이 음료수가 향기만큼 이거 효과 좋지, 어떤지 한번 마셔볼까? 오이, 세상에! 끝내주는구만! 어? 아, 그러자,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에휴, 뭐, 근무제 평소 같지 않은 일이라든지. 어라, 어라. 재밌는 일이 있다고요? 자, 에휴, 내가 좀 그래야지. 사실 오늘 근무 시간 중에 좀 무서운 일이 있었고요. 뭐 무서운 일이요? 뭐 이상한 문신을 할 뭐 저기 또 그게 아니고 뭐 조폭 같은 거요? 에? 아니 양아치? 아 말해주세요. 정말 듣고 싶습니까? 예. 사실 내가 오늘 목표가 잠깐 관계가 맞는데 자기 급여라고. 아 진짜 뭐예요 하면서 옆에 레이첼 아이돌 웃고 있더니요. 그거요. 그래, 오늘이 내 월급 날이거든. 그래서 근무 도중에 ATM기를 찾아갔는데 말이야. 아니 그랬어요. 잠깐 말해도 끔찍하다고 하니까 지금 일하고 이제 노드 파워 시위만 제하면 나머지 꽤 나쁘지 않았거든. 아 그 아까 이제 그 오크들이 막 그 노드 파업 이렇게 했다잖아. 그 종종 기입하지 말라고. 그러고 급여 달라는 얘기 있었잖아. 그래서 아마 급여가 좀 깎였나 본데요. 어떻게 좋은 일이죠? 이 어린 유명인이 숨을 곳을 찾아 카페에 찾아왔다고요? 에이 그건 인적이 그만큼 안전한 증거인 것 같네만. 아 저기요. 아 편하게 잘 마셨어요. 이제 돌아가볼게요. 알겠습니다. 전주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시간 즐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가버리네요. 아무래도, 아까 노조 파업 때 그거 된 거 같아요, 제가. 방금, 누구야? 저기 앉아서 글만 읽고 계시던데. 앞에서 꽤 흔한 분명이지 않아? 원래 다 그 바이스타적으로 그렇지 않아? 자네도 글을 쓸 때는 비슷한걸?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러더라,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더라. 맞아, 급여. 뭐, 어쨌든 그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꼭 맞추려군. 호랑이 꽤 늦은 시각이야. 자, 아이돌이라고 모르죠, 예. 달리 도망갈 곳이 없는걸요. 그리고, 이 카페가 꽤 아늑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기분 같아서 바에 가고 싶었겠지만 말이야. 나의 제 때문에 이곳에 온 거구만. 안 그래? 지금 웃고 있죠. 그리고 플레이어가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독시침 훈련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게도 비슷한 나이의 딸이 있거든. 제 나이 때 아이들과 매일 비대기다 뭔 말이야. 무슨 생각하는지 해석하는 건 일도 아니구나. 하지만 왜 여기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든 게 다 괜찮은 곳에 여기서 모든 문제에 잊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이 카페를 말이네. 아저씨 경찰이라도 그래도 되는 거예요? 경찰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딸에게 신경 써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쵸? 지금 옆에 보고 있지? 그래도 경찰이잖아. 일단 직업이 그런데. 진정해 프리아야. 그렇게 어선 목표미는 없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이 경관이야 벌써 내가 안전한 기회 등등 해주고 계신걸요? 너도 알잖아 프레이야. 이 카페가 꽤 안전하다는 거 말이야. 사실 이런 말이 뭐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총포를 법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는 거 아니잖아. 아 정확히 맞아요. 대한민국 총포법도 상당히 꽤나 엄격해가지고 치안도 상당히 좋고 말이야. 근데 여기 시애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뭐
그런 안전장치가 없어. 이상하게 총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긴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상당히 안전하게 해. 물론 미국 전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이야. 물론 나도 나중에 한국으로 가서 성공한다면 이제 뭐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아요 조르지 경관님? 네. 물론 이제 이 카페는 근방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금 흥정하는 거죠. 에너지 발라고. 아 진짜 지금 딱 보고 있어. 왜? 아저씨 보지 말라고. 아저씨 경찰이라고요 아저씨 하면서. 경찰답게 행동해요. 어? 나는 범죄와 안전에 대한 문제만 다루잖아. 내가 남에 따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찌 알겠어. 그 정도는 알아야죠. 당신도 한 가족의 아버지잖아요. 안 그래요? 오, 아유. 그렇지. 자, 여러분. 다 들린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이 고양이 기관들이, 걔들은 청력이 엄청 좋다는 거 아시죠? 예. 정말로? 아, 이분께 프레야. 귀도 밝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스스로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내봐요. 아니 그러잖아 꼬마 숭배우물 레이첼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그래 레이첼이야. 이 카페는 어쩐지인가? 모두에게 이미 말해주긴 했지만요 아빠랑 싸우는 걸로. 그럴 줄 알았구만. 왜 웃는 거예요? 나도 딸이랑 매일 싸우거든 사실. 이거 동방상련이라는게 고사서가 이런 건가? 아니 그런 말 왜 하시는 거예요? 아이 뭐 어찌했어? 이 사실이잖아. 자식들과는 자주 싸우는 법이긴 해. 지극히 정상적인 거니까 말이야. 사실 뭔가 두고 언제 하다 보면 말이야 오히려 점점 더 사이가 가까워지는 법이니까 말이야. 예? 그냥 말이지 서로 화난 게 가라앉는 말이야. 자식들에 대해서 더 알게 되기 때문이거든. 그리고 녀석들도 나에 대해서 더 알게 돼.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지 않는 한에서 말이야. 더 좋게 만들까 말이야. 하지만 저희는 너무 자주 싸우는 걸로 오늘 밤에도 여러 대 갔었고요. 원래 아빠가 이러시지 않았는데 그 일이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 솔로 활동 시작하기 전을 말하는 거야? 아니 엄마가 돌아가시죠. 아이고 하긴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좀 슬프게 하겠지. 다툰 이후에는 보통 무슨 일이 있었나?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는 거예요. 또 다른 말싸움 일하기 전까지. 에휴,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종종 위험해지는 법이야. 문제 해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 서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필요 있지 않을까? 뭐, 나도 이런 말하기를 정말 싫죠, 그래요. 누군가를 잘 알고 싶었을 때 갈등만큼은 좋은 방법도 없는 법이니까 그게 같은 피가 흐를 가족이라도 말이야. 아, 갈등이라는 게 이것도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나 보네. 그치? 오늘 게임하면 이게 프로쇼시가 배워나가나 봐 나도. 하지만 엄마가 살 때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는 걸요. 엄마는 저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만큼 어머니께서 자네 아버님도 이해했음 네, 드림이 없을 거야. 아마 자네 아버님은 어머님과도 말다툼이 있었을 거라고 봐. 아마 중간에서 중재를 하셨을 테지. 그런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 엄마는 없는 걸요. 제 보호자로서 절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자네 아버지는 최고의 중재자를 잃어버린 게 있고. 잠깐만.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에 왜 도망친 게요? 내 딸은 도망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그건 내가 항상 도망가는 입장이어서 그러겠다고만. 아이고 이제 이해가 되는구만. 어쩐지 반대되는 입장이었어. 물론 직업을 핑계 삼아서 말이야. 아유 이거 우프구만 이게 흔히 어? 이거 맞지 이거 우프다는 거 말이야. 어? 아 뭐 이건 제가 보자마자 일단 하나 좀 먹고 할게요.
아, 그래도 요즘에는 얘기 다 떠요. 예. 네. 아, 녹차나 흑당이랑 이거 의외로 합이 좋은데? 한번 드셔보세요. 녹차나 이거 흑당 맛동산이랑 한번 같이 먹어봐. 이거 돼지로 오면 맛이 좋은데? 어. 나쁘지 않아. 어. 자, 어쨌든. 그래, 이 카페로 자주 도망갔을지. 어. 다만, 그렇다네. 다시 말하기 쉽지만, 양쪽이 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해. 당근이 나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 어떤 관계라도 말했어. 네가 어떤 문제에 힘들어지는 걸 알 것 같아, 레이지. 나도 어렸을 때 항상 도망가고 그랬어. 지금은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아요? 그렇지. 언제 어떻게 바뀐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나 자신도 모르고 이게 뭐 이런 거래. 뭐 그 이해를 할 나이가 이제 됐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간다라는 건가 봐, 이거지. 어. 나도 눈치를 못한 사이에 그렇게 됐거든. 아무래도 더 먼 곳은 도망치고 그랬나 보네요. 수입원은 있으니까 말이야. 아빠한테 근절을 기대죠. 아, 그래, 나를 성공하네. 크게 성공했나 보네, 그치? 어. 글쎄, 나라면 그렇게까지 안 하겠어. 어째서? 나도 어른인데. 어른은 나도 어른이라고 말하지 않아. 자신 스스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게, 레이첼이야. 그리고 레이첼 양의 아버지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기라. 그러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 어쩌다 어른이란 이야기야. 난 둘이 충분히 이 문제 해결했다고 보네. 어른답게 말이야. 성급하게 결론 내릴 필요는 없대. 그 부분에서 잘 모르겠네요.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봐. 지금은 말이지. 자,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라. 밤이 늦었으니까 말이야. 나도 일단 돌아가 봐야겠다. 안 그래도 근무 시간 거의 다 돼갈까. 간 길에 발해도 죽겠네. 하지만 아래 아버님에게 바로 말하지 않으면 돼. 그거죠. 도착하자 방으로 들어가게. 자네가 집으로 들어갔단 말로 아버님은 심할 테니까. 진짜 내 마음은 얼굴도 생각하도 도와주니까. 경관님 말이 말씀 맞네요. 경찰이래요. 조르진 경관님. 물론 이거 말고. 자, 레이첼아, 다른 곳 알려주려나? 네코타운 서쪽에 있어요. 어? 어, 이건 말이 뭔데? 그래서 반해주시겠죠? 반해줘야겠지, 이쯤은. 경관님, 다 눈치 주죠? 물론, 왜 반해줘야지. 어쩔 수 없구만. 나도 잘해도 집까지 반해줄 카페예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자전거 타고 왔거든요. 정말 괜찮다. 100% 괜찮아요. 그렇다 좋네. 우린 이만 가보도록 하지. 고마워요, 프레이아 씨하고 그리고 바리스타님 둘 다. 어쨌든 가는 길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또 보지. 자, 이렇게 두고 떠나요. 아까 전에 그 오크는 이름도 안 알려줬어, 그치? 어. 자, 어쨌든 결국 가버렸네. 아, 그러게. 원한다면 더 오래 있어도 되지만 말이야. 아니, 괜찮아. 나도 오늘 여기까지 할게. 그나저나 글 쓰는 거 어떻게 돼가? 그럭저럭 쓰고 있어. 아, 그래? 잠깐 볼까? 이분이 미스퍼예요. 어. 보자고. 어. 오, 이거 보조 있다라. 예. 도로에 붙여가지고 이게 뭐 호선이 있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보니까 어 나중에 이거 뭐 천천히 유통을 통해서 있다든지 이거기라 이거만 보세요 일단요. 예, 그렇게 봐. 예. 보는 게 나을 것 같네. 일단은 올려주기만 하겠습니다. 예. 야, 근데 이런, 근데 지금 대충 이거 보는데도 예 왠지 모르게 예, 공포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예. 뭐 그런 거 좀 스릴러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치? 예, 물론 예, 그냥 예, 그럭저럭이지만요. 예. 뭐 다행이긴 하네. 동시에 많은 일에 신경 쓰고 있긴 하지만 말이야. 이번에도 마감 이렇게 호흡 맞췄거든. 더 이상 이렇게 작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솔직하게 다 말버리고 어떨까? 출판 계약권에 대해서 네 상사에게 말해봐. 그녀가 이해해 줄지 몰라. 그래, 퍽이라 이해해 주겠다. 잘했어요, 프레이아씨. 자, 여기 성과금 있답니다. 좋은 곳 가서 휴양하면서 소설을 끝내도록 해요. 라고. 꿈에도 안 그러겠다. 이달에 우수사월에도 못 들어갔는데 말이야. 뭐, 그거야, 모르는 일이잖아. 그래, 모르는 일이지. 내가 직장에서 잘릴지 누가 알겠어? 아, 이 압박감. 그래도 여기는 확실해. 이 카페는 쓸만한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거든.
그니까 말이야, 아마 내일도 찾아올지 몰라. 너를 위한 문은 항상 열려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수고하라고. 그래, 집 갈게 조심 들어가. 자, 이렇게 해서, 예,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네요. 예.